네, 오늘장 간판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가장 먼저 오늘 뜨거웠던 종목이 효성 TNC죠. 네. 이 종목 한 번쯤 사보고는 싶은데 네. 주가가 계속 가서 언제 살까 했더니 또 신고가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거센데요. 이런 배경은 일단 아직까지 저평가다. 그리고 글로벌 해외 업체 대비해서 여전히 싸다라는 것점들이 외국인들의 매수를 자극하지 않았나 싶은데 아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이 스판덱스 관련된 강자다라는 쪽에 세계 글로벌 점유율 1위죠. 근데 점유율 1위가 왜 프리미엄도 못 받고 이렇게 저평가냐라는 쪽에서 여러 가지 특히 오늘 한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거의 뭐 영혼을 담은 리포트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또 강하게 반응하는 변화가 좀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아직까지는 무역 관련된 쪽이 매출이 50%, 또 50%가 이 스판덱스 섬유 원사 관련된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시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강한 변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70만 원대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한 6배, 6.5배밖에 안 됩니다. 여전히 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리포트에서 얘기했던 100만 원대가 그래서 거기 그렇게 강하게 부르짖는다라는 쪽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부분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금 흐름 좋아질 거고요. 배당도 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고 1분기 실적과 함께 또 레벨업은 계속 시도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면서 그렇다고 이제 또 바로 따라가긴 좀 그렇고요. 조정할 때 계속 관심은 가져보자라는 관점 쪽에서 또 이제 대표적인 효성이죠. 지주사 효성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관련된 자회사들이 요즘 다 잘 나가기 때문에 같이 관심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기대감 높은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돋보였던 가운데 효성 TNC가 현재 거의 70만 원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62만 원 초반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대 양봉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스판덱스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목을 받았던 게 목표 주가 100만 원이잖아요. 네. 이 목표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지금부터 한 70만 원대에서 한 50% 정도 더 간다라는 관점과 함께 목표가를 설정했던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실적만 확인되게 되면 부담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 일단 100만 원보다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 1, 20%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어떤 실적 대비 저평가는 뚜렷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더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대비에서는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고요. 또 지주사, 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보라는 의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차영주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은 OCI가 상당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뉴스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늘 강한 장대 한봉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회사채 발행이 일단 1,000억에 달할 정도로 달하는 금액이 성공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원래 500억 계획했던 게 이제 1,000억이 이미 지난 뉴스긴 합니다만 됐다라는 것들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회사인 DCRE 같은 경우 도시개발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서 일단은 토지가 이제 현금으로 유입되는 그러니까 토지를 개발해서 현금이 이제 유입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것은 차트상 지금 현재 상승 추세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직전 고점인 13만 8,500원 이런 정도의 고점 부근 현재 13만 원대니까 불과 얼마 남겨놓지 않았죠. 일단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앞으로도 신고가를 갱신해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근에 이러한 차트 흐름들을 보여줬던 기업들 같은 경우 대부분 직전 고점을 뚫어주면서 신고가 나온다라는 점이 강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OCI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 급등 이슈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잠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저점을 좀 높여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신재생 에너지주 전반적으로 좀 관심을 다시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전반적으로 나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현재 이런 그린 뉴딜 펀드에 대한 판매 호조도 일어나면서 이런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면, 이런 면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우리가 새로운 관심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미래 먹거리라고 보여지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충분히 가져야 되는 분야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시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뜨거운 종목이죠. 휴온스 글로벌입니다. 네. 그냥 점상한가입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이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리다 보니까 러시아 백신 발음도 어려운데요. 스푸트니크 이쪽에 대해서 도입을 하는 쪽에 생산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강하게 계약 당사자라는 입장 쪽에서 어떤 주가가 반영됐고요. 게다가 또 계열사인 휴메딕스 그리고 또 프레스티지 바이오 보람파마 이런 컨소시엄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강한데 일단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무래도 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아직까지 식약처에서 허가가 내어주지 않은 상황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급하다 보니까 이용하겠다는 관점 쪽에서의 변화들이 아직까지는 상충이 되고 있다는 쪽에서 보게 되면 아직 허가에 대한 불확실성도 남아있다는 쪽에서 일단 지금 관심이 없었다고 하게 되면 너무 급하게 대응하시는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휴원스 글로벌 현재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백신 이슈 좀 단기적으로 봐야 할까요? 워낙 매수세가 강해서 어떤 또 여러 가지 매매는 가능한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네, 변동성 클 수 있다는 부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장 마감을 1분가량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휴원스 글로벌이 현재 상한가로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휴메딕스 역시 30% 급등세로 35,750원 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오늘 은봉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4%대로 상승폭이 많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 또 백신 생산 관련해서 원료 관련주 ST팜이 17%대 급등세로 장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 높은 개별주들 가운데 효성 TNC 현재 16%대로 70만 원에서 장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같은 화학주 롯데정밀화학이 11% 오르면서 67,400원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엔터주 가운데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실적 개선 기대감 주목해보라는 이슈가 나왔는데요. 현재 5% 정도 오르고 있고요. 화장품주 코스맥스가 현재 7% 가까이 오르면서 13만 1,000원으로 장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역시 상한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